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 입시 비리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치 그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위법, 비리, 부패가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타기 한 것입니다. 그동안 후보자도 물타기, 여당도 물타기, 여권 인사도 물타기, 그러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그런 오만함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오만함에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또한 결국 조국 후보자 딸과 동시대에 대학을 간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정말 성실히 입시를 준비했고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 한 명 지키겠다고 그해 대학 입학생들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드디어 합리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촛불 굉장히 많이 언급하십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양심의 촛불을 켜주십시오. 그 여당의 모습에 정말 분노가 느낍니다. 이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처음에 나오자 이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전부 다 공격했습니다. 죄다 가짜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의혹이 너무 심각하니까 비겁한 침묵을 했습니다. 이 비겁한 침묵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물타기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청문회 무력화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청문회를 통해서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29일, 2일, 3일 청문회를 이미 무산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법사위에서는 29일 날, 제가 오늘 이걸 좀 들고 나왔어요. 오늘도 언제든지 합의하면 청문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늘 이야기했지만 청문회는 지금 29일 이후로는 수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하려면 세 가지 안건이 채택되어야 됩니다. 실시 계획,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 하겠다 하는 실시 계획의 안건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인 채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9일 날 여당은 이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긴급 안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회부서를 내버렸습니다. 결국 29일에 오늘 2, 3일에 하겠다는 실시 계획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채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29일 여당의 방해로 무산이 되고 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자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29일에 민주당은 의도적인 오늘 2, 3일의 인사청문회를 의도적인 판깨기를 한 것이고 민주당은 보이콧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의결해서 오늘 내일 청문회 하자고. 여러분,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을 소환해서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대지를 통해서 그 모순점을 밝혀서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짜로 청문회 쇼하자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해서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저희가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증인을 합의해서 안건조정이라는 이 턱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의도된 이런 판깨기 하지 말고 증인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핵심입니다. 아내 정경심, 조국 펀드 출자자입니다. 위장 매매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명의신탁을 한 건지 진짜 증여를 했는지, 자녀 의혹의 또 핵심 관여자입니다. 어머니, 운동학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륜 운운하면서 합니다. 이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륜 운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증인 딸을 양보하겠다. 저희가 지금 이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국민들께 잘 밝힐 것이냐, 저희가 이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이미 25명 내놨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핵심 증인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이 부분 협의하고, 다만 이것이 열리려면 법대로 청문회가 열려야 됩니다. 청문회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증인을 소환해서 불출석하지 않게 증인을 출석을 담보하려면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합의를 하면 7일부터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7일이 주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9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결을 해야지만 자료 제출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증인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고 송달하지 않으면 누가 출석하겠습니까?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자료를 누가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이따 11시에 이 핵심 증인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초법적인 국민 청문회 운운하면서 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이것은 법대로 청문회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일 안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은 10일 안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0일이라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조국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우리 야당의 제안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이 기일을 정하여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안 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비위를 감싸기 위한 것이다 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내일 합의된 날짜이다. 본인들이 의도된 판깨기를 하고 오늘 내일 합의된 날짜라고 고집하는 민주당은 한마디로 청문회가 두려워서 숨는 것이다 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민주당, 협상에 응하십시오. 청와대, 이 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청문회 재송부 요청서 보내십시오. 세 번째, 조국 후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후보자, 말씀만 청문회에 고대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여당에게 건의하십시오. 9일, 10일 청문회가 되었든 법에 정한 기간 안에 그리고 법대로 청문회 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여러 가지 사실,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조국 게이트 사건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범죄는 결국 직권남용과 그리고 업무 방해로 보여집니다. 많이 들어본 죄명입니다.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했습니다. 묵시적인 업무방해, 묵시적인 직권남용을 넓게 인정했습니다. 그 기조를 유지하십시오. 이번 검찰의 수사가 결국 조국 후보 면죄부주기 수사로 흘러간다면 저희로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런 식의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면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의 명예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검찰의 존립 근거도 잃고 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